연합뉴스 2024년도 4월 17일자 기사예요. 출산율 반등 희망인가, 자녀 계획이 있다, 젊은 층 늘어났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여가부가 2023년도 가족 실태조사 20대에서 30대 자녀 계획 의향 밝힌 비율 높아져 30세 미만 부부가 56% 가사노동 똑같이 해. 남녀 여자가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가사노동을 남녀 부부가 똑같이 나눠서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그 뭐 나이 좀 있는 사람은 74%인가 여성이 더 가사일을 많이 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가사일을 나누고 아이를 같이 같이 키워야지 직장을 똑같이 가서 둘이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 집에 와서 또 여자가 요리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초등생 방과 후 향하는 곳은 학원, 가족 정책 희망 1순위, 보육 지원 확대라는 것이 나왔네요.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녀 계획 의향이 있는 젊은 층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는 거예요. 매우 고무적이죠.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명대로 수준까지 떨어진 충격적인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게 할 단초가 될지 주목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 층은 중심으로 가사노동, 돌봄 등을 성별 구분 없이 똑같이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부부 간 대화 시간이 늘어나는 등 가족 관계가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졌다. 이제 가정 일을 같이 나누다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인이 자녀 계획 의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부부가 이제 같이 가정 가사 일을 같이 나누어 하다 보니까 또 아이를 낳았을 때도 도와줄 의향이 보이는 거죠, 그게.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향하는 곳은 학원이 대세지만 올해부터는 늘봄 학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원 의존도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돌봄 그 교실이 좀 늘어나면서. 17일 여성가족부가 작년 6, 7월 전국 1만 2천 가구에 만 12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자녀 계획 의향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20대부터 30대 젊은 층에서 자녀 계획 의향을 밝힌 경우는 직전 조사인 2020년대보다 오히려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30대가 27.6%, 30대 미만이 15.7%로 각각 2020년대 조사 때보다 9.4%, 6.8%가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 44.4%, 30대 미만이 19.0%,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10.3%, 10.5%가 떨어졌다는 것은 자녀 안 날 거야 한 숫자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낳겠다 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거네요. 40세 이상, 나이가 40 넘고 50세 미만에서도 자녀 계획 의향이 5.2%, 1.1% 올랐다는 거예요. 나이가 40 넘고 50세 미만에 있는 나이든 여성들도, 부부들도 아이를 더 낳겠다 그런 것이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계속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추세로 지금 돌아섰네요. 우선 마음이 변하면 이제 또 행동으로 아이를 낳게 되겠죠. 젊은 부부는 가사노동이 56% 똑같고 가족관계가 더 친밀해졌다. 그러나 평균 아내가 73.3%를 더 했다. 가사일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문정부 때, 여러 가지, 문정부가 다른 것은 참 다 잘했는데,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고, 출산율이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문정부 때. 집값 올라가니까 애를 어떻게 낳아요? 집값 올라가서 막 집값이 날마다 폭등하고, 매번 세금이 올라가니까 일반 서민부터 중산층 다 한꺼번에 세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불안해서 못 살 정도였어.
안정감이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출산율 높이, 저하로 떨어진 이후에는 집값 상승도 굉장히 큰 몫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데에 뭐 코로나가 한창이었으니까 출산율에 저기 힘을 쓸 여력도 없었겠죠.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집값 폭등하고 출산율 저하가 문정부가 저기 실패한 부분입니다. 아, 윤정부가 꾸준히 지금 엄청난 그 노력을 하고 또 기업들도 뭐 아이들 낳은 가정에 얼마를 내겠다라고 기업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또 기업들이 이렇게 건전한 직장을 이렇게 제공하고 또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체 내에서 그랬을 때 그 지역에 뭐 기업이 저 경기도에 어디에다가 그렇게 시설을 자려놓으니까 갑작스럽게 그 지역만 출산율이 높아지고 뭐 좋은 결과가 왔던 것을 우리가 신문 보도로도 봤는데 기업도 한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가 또 여기 어디 근방의 지자체에서는 아이를 낳는 그 저기 가족에게 뭐 얼마씩을 금전적으로도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갑자기 또 그 지역은 또 출산율이 높아졌대요. 그런 것도 지자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저출산율이니 참 큰일이에요 이게. 나라가 존폐 위기에 놓인 거죠. 다음에 지금 낳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참 노인들도 더 이상 뭐 이런 연금이니 뭐니 그런 것을 계속 들어줄 젊은이가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루가 바빠요. 빨리 낳아야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는 출산율이 높아져서 회복이 돼야지 세계 1위가 좋은 건 좋지만 출산율 저하가 세계 1위면 참 곤란하죠. 그래도 애를 또 다시 낳겠다는 젊은 부부들이 나타나서 참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네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4월 17일 기사 출산율 반등 희망인가 자녀 계획이 있다 젊은 층 늘어났다라는 기사에 대한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